네, 여기는 원래 방이 하나하나였습니다. 방이 요방 하나, 여기 방 하나, 원룸이 두 개였는데, 지금 하나로 합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일 때는 500에 40, 그리고 옆방도 500에 40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합쳐서 1000에 60, 1만원? 그러니까 1000에 관리비까지 70입니다. 관리비에 도시가스도 포함이라서 전기세만 따로 내면 돼요. 그래서 보면 화장실, 창문도 있고요. 일단 양창이고 지금은 시간이 5시가 넘어서 해가 이미 서쪽으로 졌지만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라 지금 불을 켜지 않아도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불 켜나 안 켜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채광이 굉장히 좋고 여기 보시면 그래도 그래서 원래 이 상태가 500에 40짜리 원룸이었어요. 근데 벽을 터가지고 1.5룸으로 만든 겁니다. 1.5룸으로 일단 제가 썸네일용 사진을 하나 찍고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에어컨도 있고 냉장고, 세탁기, 아마 인덕션은 집어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양창인 호수가 하나였고 여기 옆에 원래 다른 방이었는데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해가지고 에어컨이 지금 그래서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쪽이 이제 문이었거든요. 근데 문이었던 공간을 이렇게 옷장으로 이렇게 옷장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이렇게 화장실 옆에 현관문처럼 그런 공간이 싱크대 있고 그런 공간인데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여기는 원래 화장실 공간이었는데 이렇게 또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으로 화장실 공간이 바뀌었습니다. 해서 굉장히 옷장이 많죠. 옷장 하나 그리고 옷장 두 개. 그리고 화장실 공간이었던 공간을 옷장으로 또 해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000에 지금 60으로 나왔고요. 1000에 60에 관리비는 9만 원에 아예 관리비까지 해서 70입니다. 관리비까지 해서 70. 그래서 전기세만 따로 인터넷 뭐정 인터넷 도시가스 수도 포함. 그래서 1000에 관리비 포함 70이면 거의 1000에 60에 관리비 별도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1060 정도면. 원래 500에 40짜리 방두 개. 그러면은 두 방이 1080이지만 만들어서 1070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방을 따로따로 쓰실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요. 에어컨이 각 방에 달렸으니까. 이런 케이스는 드문 케이스입니다. 왜냐면 방 하나, 방 하나, 요즘에 원룸이 많아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두 개의 방을 합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방 하나, 이방 하나, 뭐 물론 문은 저거 하나밖에 없지만요. 그래서 여기도 남향이라 채광이 다 좋습니다. 해서 여기는 되게 괜찮아졌네요. 방이 리모델링이 참잘된것 같습니다. 아, 크기를 한번 재볼게요. 크기를 6m 33 그리고 거의 4m, 3m 97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1000에 관리비는 어차피 빼고 60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요. 1060으로 이렇게 분리된 공간을 원하시는 분, 각방 친구랑 각각 방을 쓰실 분, 물론 이쪽으로만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 어우 괜찮네요. 잘된것 같습니다. 뭐 수학 같은 연식이 신축급은 아니지만 수압도 뭐 나쁘지 않고요. 화장실이 왜냐면 원래 원룸이었던 방이니까 화장실이 일반 원룸 크기의 화장실입니다. 위치는 신대방역에서 멀지 않습니다. 가깝습니다. 그래서 더 지금 뭐 제가 확인해 봐야 될게 있을까요? 더 확인해 봐야 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옷이 많으신 분한테 좋을 것 같아요. 옷이 많으신 분 침대를 이렇게 여기다가 두고 여기까지입니다.